자, 오늘은 왜 이안경을 끼고 게임을 하냐? 드디어 여러분들 서폿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폿 유저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겠지만 요 근래 그래 챔피언들이 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요즘 뜨고 있는 메타 유틸 메타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뜨고 있냐면은 현재 쉬렐리아라는 아이템이 이동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증가되고 그리고 쉴드를 주는 그런 챔피언들이 엄청 높게 승률이 올랐기 때문에 유틸 서포트를 어떻게 맛깔나게 다루면 좋은지 오늘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자! 자, 일단 상대 조합이 약간 거리 계산하면서 포킹하는 거. 우리는 한타도 괜찮고 포지션 잡는 것도 괜찮고 이런 조합입니다. 그냥 나는 코고모만 지키면 돼. 근데 코고모 룰루의 강점이 뭐냐? 일단 라인전 대치전이 개빡세요. 룰루 코고모는 라인전 반반만 가도 괜찮은 챔피언이긴 해요. 예. 자, 이제 포탑 치면서 골드 체크. 오케이, 큐도 두 마리 담았던 것 같아. 룰루 코고모면 라인 가능하면 계속 밀어주는 게 좋아요. 애초에 이런 사거리 개념 챔피언들 있죠. 이즈리얼, 뭐 바루스나 뭐 카르마 와 이런 애들은 포탑을 빨리 밀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서 포탑 밀고 그냥 주동만 세게 가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룰루 이 세 개 찍고 W 마스터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진입이 세다 하면은 W 마스터 해도 좋아요. 가비 잘하면 할 것 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착하게 살게요! 나 처형! 아씨야. 아, 처형각이었는데. 아, 조금만 더 드리블할 걸 그랬나? 아, 그리고 저렇게 약간 사거리 있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영어부터 가주시는 게 좋아요. 신발보다. 이거 꿀팁. 이게 훨씬 더 마나 관리도 잘 되고 딜교도 야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형 물량.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 요거가 라인을 피관리 하는 데 있어서 유틸 서포트 힘든데 요게 이제 겁나 좋습니다. 예. 나 몸이 있냐? 잡은 것 같은데? 나비! 뭐야, 나이스. 아니 그리고 룰루가 콩콩이가 개사긴 게 W랑 ER 다 콩콩이 묻어가지고 콩콩이에다가 슈렐까지 효과 얻어가지고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굳이 슈 맞춰주고 보고 달려! 달려! 나야! 다음 템으로는 그 화공 부패기 이거 갈 겁니다. 화공 부패가 이제 버프 걸어주는 아군한테 방어막이랑 궁극기 주면은 이거 효과도 터지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이거 흐물지 어떠냐고. 흐물지 괜찮아요. 코고모한테 흐물지도 잘 어울립니다. 역시 게임판. 카이라 코고모 노려주겠다. 야 진짜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이거 메타 개사기라니까 요즘. 서폿 유저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빨리 이걸로 꿀 빨아야 돼. 아, 진짜 코고모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미쳤다니까. 요즘 그랩이랑 이런 게 필요 없어. 아니 라고 할 뻔. 그랩챔이 짱인가? 자, 계속 버프 걸어주면서 우리 팀 이속 빨라지게 만들고. 자, 이제 마다 관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거 봐, 이거 진짜로 개사기라니까. 와, 야, 바로 먹는 속도 봐. 미쳤다, 이거. 자, 일단 이거 나왔고, 이제 다음 템으로 아까 말했던 흐물지 아니면은 탕로 가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 평타 기반인 챔피언이 코구모 한 명 뿐이라서 흐물지를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컵! 컵!
그리고 이제 민지현 쳐주고 민지현한테 왜 쳐주냐면은 이제 빠르게 주도권 가져오려고 맞췄죠? 저를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이미 상체가 지금 세게 주도권 잘 잡고 있어서 부담 안 가지면서 즐겨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지리를 노릴게요. 자, 몸대 주면서 오케이, 적당히 포탑 들게 하는 거죠. 이거는 풀 도망가고 이제 파이팅 마무리. 이게 이렇게 몸을 대주는 플레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추가적으로 포션 먹어주면서 내가 앞라인 딱 서주는 거 지렸죠. 자, 그리고 카르마 만약에 레오나 이제 상대면은 시발부터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부 이번에 올 거면 본밖에 올 곳이 없긴 한데 그부 아래라서 이제 상 드립을 한단 마인드로 게임해야 돼요 지금. 천천히. 아, 근데 미드가 안 보여서 이거 이제 사였네. 아, 못 잡겠다 그만. 까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대사 드립을 한단 마인드로 하면은 편합니다. 와, 빈 졸라 세다. 이고요. 뭐 나쁘지 않네요. 이거 이미 그부가 풀까지 나한테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느낌입니다. 예. 갑비. 이거 뭐 하는 거? 꼬리 빵빵하죠. 커시대 새끼야. 소 테이스티. 유성이 낫냐고 칸코미가 낫냐고. 나는 유성. 유성이 더 편해. 딜교한테 하기가 편해가지고 유성으로 가면은. 아니 진짜 이거 카르마도 1코어까지는 어느정도 성장하긴 해야돼. 이것만 나오잖아. 아 그러면은 진짜 이동속도 뽕맛이 이거 값어치를 한다니까. 이게 슈렐메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예, 제대. 자, 이런 식으로 나 아까 아르마도 야무지게 이겼죠. 좋았다 채는 안 좋았지만 피지컬로 압살. 자, 아무쪼록 이렇게 유치 서포트들이 아주 뜨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살짝 소개시켜드릴 내용이었고 이제 유치 서포트 시대니까 유치 서포트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졸라 사기입니다. 예, 슈렐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슈렐. 오케이, 끝.